아, 여기가 어디죠? 이제 저희가 모인 위치부터. 데가 여기가. 범어 내거리 쪽. 범어 내거리. 범어역이잖아요. 네, 6번 출구네요. 네, 사실 범어 내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수성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여기 범어 내거리고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MBC 내거리 나오잖아요. 그럼 MBC 내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동부, 그 다음에 수성구 이렇게 좀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비록 저기 MBC 내거리는 안 가지만은 지도에 보시면 우리의 그 드린 자료에도 있어요. 저기에 예전에 MBC 방송국 자리, 거기에 이제 새로운 주복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법원 검찰청 이전 호재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언제 이전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물론 주거지로, 명품 주거지로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바뀔 거고요. 우리 여기가 이제 범어 내거리인데, 이 범어 내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전부 다 아파트가 대부분 주상복합이에요. 그냥 좀 고급스러운 명품 주거단지가 만들어진 게 MBC 내거리에도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왜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체크를 하고 가냐면, 범어자이라고 최근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자료에 한번 보시면 9억 6천이에요. 9억 6천, 84 기준으로. 저기는 분양가가 이미 9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보겠지만은 분양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분양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볼 때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얼마인지 이 입지에 그래야만 나중에 이 단지가 좀 얼마 정도 우리가 좀 측정 가격,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뭐 한번 덤벼볼만 하겠다, 사고 싶다, 뭐 이런 가격이 좀 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분양가가 이미 9억을 넘게 좀 찍었습니다. 그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W죠. 네. 네.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게 W입니다. W. 지역주택조합의 네. 가장 성공 신화를 이룬. 그렇죠. W입니다. W. 이게 올해 12월에 이제 입주인데, 여기도 제가 자료에다 보면, 분양가가 한 7억이 넘었어요. 7억 3천. 근데 지금 네이버 업가가 한 9억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더라고요. 9억대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과거의 시세를 보면 굉장히 그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매력적인 네.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4,7억대 네. 네. 그 14억대까지 네. 14억대에서 충분히 봤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호가도 보니까 16억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네. 아까 MBC 내거리 분양가가 9억이 넘었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면 사실은 범어 내거리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봐야죠. 그렇죠. 안에 그래 밖에가 찍히잖아. 밖으로 가죠. 네. 좌측에 보이는 게 두산이부 제네시스 대장이죠. 네. 외구 대장입니다. 대구 전체의 대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의 큰평 네. 대장은 W. 그렇죠. 네. 얘는 큰 평수밖에 없죠, 그죠? 얘는 큰 네. 평수 대형 중 대형 평수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큰 평으로는 좀 계산이 안 되고 네. 대구 전체의 네. 대장 아파트고 네. 이제 우리가 큰 평으로 따진다면 이 앞으로 이제 입주할 W가 네. 대장이 되겠죠. 네. 여기는 제니스는 아시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지하철 2호선 지하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연결이 되는가 봐요. 연결됩니다. 이런 단지 지방에 네. 잘 없습니다. 뭐 부산에도 하나 있죠. 트럼프 월드인가? 센터면. 아 트럼프 월드하고 또 삼성 아파트라고 또 문현동에 가면 그렇죠. 바로 연결되는 게 있고 몇 개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 단지 내에서 지하철을 바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제니스도 미분양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미분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실상부 대장이 됐잖아요. 입지가 대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었든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미분양 때 잡은 사람은 대박이었다 그죠? 대박이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W인데 W죠. 이게 이제 구평 대장입니다. 구평 대장이 이제 될 겁니다. 실거래가 계속 찍히면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단지고 어쨌든 뭐 지역주택 성공신화 야 네. 대구는 지역주택이 좀 맞아. 많아요. 아 그래요? 성공신화도 많고 일단 범어 내거리에 완전 랜드아파트 격으로 높은 거죠. 주복으로 네, 올라온 게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입지가 정말 좋기 때문에 진짜 입지빨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든 토지든 뭐든지 간에 입지 잘 봐야 됩니다. 입지. 네. 입지의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교통.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의 주거 인프라.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학구, 학군. 학군. 그다음에 또 뭐 일자리가 있으면 또 일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입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역시 상구 최고 입지다. 결국은 대장들 주변의 입지를 확인해 보면은 그 모든 인프라, 학군 그런 것들이 집착지로 몰려 있다는 게 다 그렇죠. 공통점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 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